안녕하세요. 전자남수소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현백산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들머리를 그 KBS 중계소 앞이고요. 최단 거리로 오늘은 짧게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영하 7도고요. 시간은 한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멋지게 상류대가 폈는데요. 어제보다는 좀 덜한데 그래도 멋지게 상고대가 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가시죠. 들머리에서 한 2분간 걸어왔고요. 여기 좀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지 말고 오른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들머리에서 한 500m 온 지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돌계단으로 계속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점부터 이렇게 상고대가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위로 상고대가 아주 멋집니다. 아주 파란 하늘에 아주 멋지게 펴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습도도 너무 높지 않고 바람도 안 불어서 상고대는 기대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 이게 아주 멋지게 펴있습니다. 여기는 들머리에서 한 600m 걸어온 지점인데요. 정말 저기 산크림회가 보입니다. 멋집니다.
아, 정상부에 다가올수록 상부대가 아주 더 멋지게 펴 있습니다. 발길을 계속 멈추게 합니다. 아,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와갑니다. 아, 한백산 왔을 때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소백산 느낌이 납니다. 아주 멋진 길이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정상에 약 한 20m 남았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 저 오른쪽으로 산그림이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저쪽으로 산그림에 오시죠. 아, 멋집니다. 아, 지금은 들머리에서 900m 지점인 한백산 정상입니다. 아, 여기까지는 50분 걸렸습니다. 한백산 정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이 좀 거세게 붑니다. 아.
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정상에서 뒤쪽으로 두문동제 방향으로 한 20m 내려온 지점입니다. 와, 저 등산 쪽으로 아주 멋집니다. 한백산에 오시면 이 뒤쪽으로 오셔서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쪽으로는 뭐 아주 상고대도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아, 이쪽 길은 너무 멋있죠. 아, 좋습니다. 아, 이 상고대 오십시오. 이 밑으로 상호초처럼 아주 상고대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주. 이제 정상에서 내려와 두문동제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정상에서 200m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길 따라 계속 가시면 됩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가시면 한백산 정상이고요. 이쪽 왼쪽은 KBS 한백중계소입니다. 그래서 한백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길 따라 좌측으로 계속 내려가면 됩니다. 하산길도 내려가면서 이렇게 뷰를 보는데, 아, 뷰가 너무 좋습니다. 왼쪽으로 상고대도 아주 멋집니다. 햇살 아래. 아, 여기는 하산길인데요. 임덕길인데, 두문동제 방향으로 내려다 보면 임덕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따라오시는데, 아, 이 길 너무 좋습니다. 아, 하산은 꼭 이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한백산에서 내려와서 하산길로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한백산에 왔습니다. 한백산 재단 코스로 왔는데요. 아침에 그 한백산 KBS 중계소 입구에서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한 50분 만에 한백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뭐 오늘은 습도도 별로 없고 바람도 이렇게 세심하게 불지 않아가지고 상고대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상고대가 아주 멋지게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좀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두문동제 방향, 이쪽 방향이 아주 멋집니다. 한백산 오시면 두문동제 방향으로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문동제 방향 밑으로 내려온 길이 아주 뷰가 멋집니다. 그쪽으로 내려와서 임도 따라 쭉 오시면 하산길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영상을 줄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